강원도 화천의 조용한 산골 마을. 이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10살 현준이와 아직 잠에서 덜 깬 8살 현민이를 만났습니다. 늦장을 부릴 만도 한데 투정 한 번 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한 아이들. 두 형제는 의젓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. 영하의 날씨, 칼바람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곳에서 씻는 일조차 쉽지만은 않은데요. 혹여나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릴까 할머니 손길이 분주합니다. 씻는 건 여기서 씻어야 돼요? 안에는 씻는 데 없고? 없어요. 지금 무지 추운데요, 지금? 그래요. 겨울이면 아주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엔 아주 귀찮아 죽겠어. 그렇게 자주 못 시키지 마, 애들아. 여느 아이들처럼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. 하지만 현준이, 현민이는 할머니가 엄마, 아빠 대신입니다.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뭐 잘못된 것도 없고 큰 소리 낸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그렇게 나쁜 애도 아니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저 내 말이라면 그저 뭐 조금도 반말 저기 안 하고 잘 들은 애인데 이상하게 간다고 나간 게 인사하고 갔다 온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안 들어. 전화를 해. 그 당시에는 전화를 해도 안 받고. 그러니까 제각시도 뭐 1년을 기다려도 소식도 없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친정에서 와서 데려갔어요. 데려가고 애들은 내가 막 그렇게 느닷없는 이별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. 가장의 빈자리는 컸습니다.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 무너지고 두 손자를 키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다. 아빠 어디 가나 돈 벌어가지고 온다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. 아이들이 커갈수록 할머니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. 현준이, 현민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았습니다. 올해 1학년인 현민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. 자, 딱 잡지까지. 같은 시각 체육 수업 중인 형 현준이. 아, 두 발로 밟고. 그렇지. 그렇지. 그런데 뛰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. 땅, 땅, 땅. 앉는 자세 또한 다른 아이들과 달랐는데요. 여기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. 뇌성마비 증세가 좀 있었고요. 다리도 전혀 똑바로 못 걷고요. 약간 안장으로 발 뒤꿈치 좀 들어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현준이. 그러다 보니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 특별반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죠? 네. 현준이가 시간은 선생님이 10시까지 줄 거야. 할 수 있겠어? 수능 문제랑? 네.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? 선생님한테 물어봐요. 알겠죠? 네. 선생님 정리 좀 할까? 감사합니다.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돌아와도 현준이는 늘 혼자입니다.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주변만 맴돌 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데요.
현준이의 마음은 늘 외롭습니다. 해맑게 웃던 아이.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현준이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. 짧았던 순간이지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아빠의 기억. 아빠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? 근데 안 와요. 안 와? 네. 어디 갔는데? 돈벌어. 돈 많이 벌고 우리 집으로 와요. 근데 아직 아빠 못 봤어? 네. 아빠가 그리운 아이. 어쩌면 지금 현준이는 부모님 품에서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할머니는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. 저기 한가방에 일하러 가요. 한가방이요? 예. 보러요 먹잖아.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수입의 전부인 현준이네. 세 식구가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. 곁엔 없지만 서류상 이 집의 가장인 아빠. 그러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데요.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 70이 넘은 할머니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. 이게 이제 겨울에 며칠 댕긴 보러 가고 애들 용도 또 맛있는 것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래. 아이들을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합니다. 그날 저녁 하루 일하고 받은 품삯 덕분에 현준이, 현민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저녁 식탁에 올라왔습니다. 아이고 오래간만에 해물도 해줬지 잘 먹네. 마음 같아선 매일 이렇게 하나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마음만 아파옵니다. 미안할 게 많지 뭐. 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뭐 해달라는 거 못해주고 뭐 학교 갔다 오면 공부 같은 것도 못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잘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지. 그게 마음에 걸려요? 그럼. 일단 집 애들 엄마 아버지 있는 애들까지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지. 마음에 걸리나 마나. 미안하다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오늘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. 일이 없는 날에도 할머니는 쉴 틈이 없습니다. 홀로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다 보면 아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.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지. 혹시 그래도 살아있으면 아무때라도 오겠지. 그건 몰라도 나 죽기 전에 놀래는지. 재민자가 못 들어오는지 왔으면 좋지. 에휴. 혹여나 오늘은 돌아올까. 늘 이렇게 서서 7년 전 아들이 걸어간 그 길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.
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에게 보낼 카드를 만들고 있는 현민이. 받고 싶은 선물도 잊지 않고 적는데요. 하지만 현민이에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안중에 할머니가 더 중요해.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.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할머니. 그 유일한 울타리가 사라질까봐 현민이는 불안한 걸까요? 춥고 긴 겨울밤 산골마을. 오늘도 이곳에선 할머니와 아이들이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서로 의지한 채 살아갑니다. 유사일! 산골 소년 현준이 현민이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. 제 소원은요,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. 살고 싶어요. 왜냐하면요, 할머니는 많이 사랑하니까. 할머니만 곁에 있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들. 현준이 현민이의 간절한 소망이 오래도록 지켜졌으면 합니다. 아이, 앞으로 공부 가르칠 것도 걱정인데 나 없으면 어쩌나 하는 그 걱정. 그거 맨날 그렇지 뭐.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처지고.